과연 이게 뭘까요? 쭉 보겠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허물인데요.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자, 보시지요. 화사의 허물입니다. 이 화사는 지금 허물을 벗고 이렇게 청태프에 걸렸습니다. 청태프에 걸리면 그 접착력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빼줘야 할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손으로 직접 빼주겠습니다. 야, 움직여야지. 야, 하하하하, 얼굴을 보여주렴. 얼굴을 보여주렴. 어떠냐? 어때? 이렇게 테이프에 붙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은 꽃뱀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제가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허물을 벗다 보니까 제 눈에 띄었고 저는 청테이프를 감아서 이렇게 또 실험 아닌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은 위험하니 따라하면 안 됩니다. 웬만한 크기의 뱀들도 이 청태프 하나면은 꼼짝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청태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접착력이 떨어지는 청태프는 속수무책입니다. 뱀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꽃뱀은 그래도 얌전하네요. 그냥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옷을 벗는 날인데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군요. 어떡합니까? 제 눈앞에 보였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청태프 실험을 했습니다. 보세요. 제 꽃갱입니다. 거의 이 꽃갱이 두께에 버금가는 아주 큰 놈입니다. 거의 살모사급이에요. 거의 그냥 코브라처럼 주둥이를 그냥 쭉 내밀었어요. 허, 어떡할 거야? 아이고. 나한테 못 볼 걸 다 보여줍니다. 쭉. 이제 정신을 좀 차렸어요. 정신을 좀 차려서 마구마구 움직입니다. 떨어집니다. 청태프의 접착력이 이제 다 된 겁니다. 아니면 이 친구가 힘이 있는 건지. 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자, 자, 여러분. 이 친구 힘이 대단히 세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청태후의 접착력을 무조건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용을 씁니다. 용을 써요. 혀를 내려 내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접착력을 믿을 수가 있네요. 청태후가 오래된 것은 위험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다시 청태후에 바싹 붙여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해야 돼. 자기 몸을 지금 떼어내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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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의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휴, 자, 몸을. 오, 거의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떨어졌습니다. 오,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졌어요. 우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이야, 절대 청태후를 끝까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접착력이 제대로 된 거야 됩니다. 저는 이 청태후를 오래전에 산 거라 접착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하, 이야.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허, 머리만 그렇게 숙이고 있으면 되는지, 겁을 잔뜩 먹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큰 대물이네요. 자,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 자, 집으로 들어가거. 자, 겁을 너무 먹었어요. 요 앞에 구멍이 있는데 거의 청태후에서 힘을 너무 뺐나 봅니다. 하하하하. 자, 이제 보세요.
엄청 큽니다. 와, 크죠? 엄청 큽니다. 만약에 이게 불독사나 살모사나 7.4였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항상 산에서 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뱀은, 이 꽃뱀은 그냥 놔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잔뜩 겁을 먹은 꽃뱀이었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